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머리숱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번에 트렌드인, 그러니까 옆에는 뜨고, 그래서 다운펌을 하면서 지가이롱으로 해서, 제가 가일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저희의 피카에 있는 건강모 펌제를, 도포했어요. 도포했고, 10분 있다가, 자, 지금 수분 조절 했고요. 제가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은 과일펌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제가 다운펌으로 도포를 했고요. 자, 이 부분에 저희가 뿌리를 살리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측에 첫 번째 판넬 잡으시고요. 자, 지금 제가 13mm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짝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세요. 주시고, 자, 19mm로 이렇게 19mm로 수분을 쭉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돼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3mm로 자, 여기를 살포시 한번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빼세요. 그 다음에 19mm를 가지고, 자, 저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직 아이롱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인 남자 고객님들의 그 지가 그 가일펌 있죠? 가일 컷으로 제가 커트한 다음에 가일펌을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도 13mm로. 네, 자, 45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쫙 빼신 다음에요. 네, 자, 수분 살짝 조정하시고요.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 다음에 지금 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지금 가일펌을 저희가 연화를 해서 아이롱을 하는 게 아니라 직 아이롱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13mm로 하신 다음에, 자, 19mm로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은요, 우리가 가일펌이 이쪽은 넘어가면서 얘는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제부터 피카의 진짜 효자 메뉴예요. 한 번에 잡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잡으셔서, 자, 이렇게 16mm로 뿌리를 살려주세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딱 잡으신 다음에 빼세요. 그 다음에 19mm를 그대로, 그 판넬에 그대로 넣어서 딱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넣으셨죠? 그 다음에 그냥 와인딩. 네. 자, 지가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잡아요. 피카의 이 아이롱이 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짧으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판넬 끝났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슬라이스를 길게, 네, 한 번에. 네, 피카의 장점이죠. 피카는 그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전체를 그 쭉 길게 타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16mm. 자, 16mm로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려주세요. 네. 자, 요즘에 트렌드인 가일펌을 하기에 있어서 아이롱으로 하시는데 연화하면은 남자분들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처럼 지금 커트하고 나서 그냥 지가이롱으로,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예쁜 컬이 걸려요. 네, 자, 19mm로 제가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뺄게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부터는 제가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그냥 잡으신 다음에 19mm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멋있을 것 같아요. 멋져. 자, 여기는 굳이 그렇게 막 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거의 그냥, 네, 볼륨처럼, 네.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이렇게만 할게요. 자, 백파트 남았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는 그렇게 웨이브를 많이 안 줘도 되겠죠. 근데 이 부분만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mm예요. 13mm로 이렇게 살포시 뿌리 살려줬죠. 이 상태에서 19mm로 그냥,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뒤에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뽕, 요렇게만 살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냥 가볍게 와인딩. 네, 가볍게 와인딩. 자, 세 번째. 그냥 볼륨. 가벼운 볼륨. 네, 다운펌하고 그냥 연결하듯이 그냥 가볍게 볼륨. 자, 요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보면 앞쪽에 우측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했죠. 또 위에 좌측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했어요.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요. 제가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뿌리 많이 살았죠? 네, 요런 느낌이에요. 지가이로. 요즘은 파마가 뽀글뽀글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볼륨만 주면서, 네, 방향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